권성모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Look, this is my family picture. 그랬더니 Wow. Your family is big. Your family is big. 뭐라고? 이거 세 개인데 어떤 거예요? 세 개 중에? 세 개 중에 뭘 것 같아? 순서대로잖아, 순서대로. 당연히. 처음 해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열어보세요. 하나씩 순서대로. 와, your family is big. 와, your family is big. 어떠니? Yes. Yes. There are six members. There are six members. In my family. Okay.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왜냐면 저 대열에서 이제 is나 or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is는 단수일 때 사용하는 거고 or은 복수인데 여기는 이제 여섯 명의 구성원들이니까 복수이기 때문에 아, 또 어렵게 얘기한다. Six members 한번 길어봤자 대열 아, day 계속해서 Is this man your dad? Is this man your dad? Man. Okay, this man, 한번 길어봤죠? He. Okay, 그래서 얘가 he 됐을 때 무슨 격? To 격? 왜 나한테 계속 물어, 내가 물어. 격이야, 주격이야. 주격. 무슨 격? 소유격.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 he is. Yes, he is. 이게 생각해 봐. He is this man. Yes, he is this man. 해석하면 그래, 그는. Yes, he is this man. 해석하면 그는 아아아 this man 지우고 your dad는 아아 my dad 그래 그든 그렇다 나의 아버지다. Your dad야 my dad야. My dad요. 나의 dad다. Your dad 하면 진짜 웃기겠죠. 이 남자 니네 아빠 니네 아빠니? 그래 이 남 그는 니네 아빠야. 신기하냐? He is barista. 이런 거 혹시 필요 없나요? 아, he's a barista. Barista. 어, 이게 틀렸나? 아, 애가 barista. 그럼 he works at a caf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대답 듣고 싶어? Where do he works? Where do he works? 누가 그가 뭐 한다 일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죠? Works가 일하다 아 그래? 아니 하다시 두일 때하고 하다시 더즈일 때하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아아 더즈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더즈예요?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Works에 더즈가 들어가 있어 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he, she, it 쓸 때 더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묻는 게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아니요 where does he work? where do he works 아니야? 아니요 또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계속해서
see. Is this woman your mom? This woman, 한번 길어봤자. She. 무슨 격? 주격이요. 계속해서. Yes, she is. Yes, she is. My mom. Mom. She's a middle school teacher. Good teacher. She teaches math.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oes she teach? What does she teach가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무엇을 가르치니?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야? 어, 성모야. 내 동생이야. 이게 누구란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직업을 묻는 거야, 직업? 직업은 누구니? 이래요. 직업은 무엇이니? 아, 무엇이요? 무엇?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is sh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is요. 여기는? 저기는 하나씩 더 쓰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 These boys are these boys are very 아니야 베리가 아니고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두 번째 스타 같은데 아 일단 베리 alike 아 베리가 아니었는데 예 alike 무슨 뜻이에요 비슷하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남자아이들이 어떻다? 매우 비슷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R? 이 뜻이 뭐라고? 비슷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요. 어, 그래? 그러면 얘가 비슷하다면 하다시면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이 간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 이 남자아이들은 갑니다. These boys are go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거의 뜻은? 가다 무슨 시예요? 가다 시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나 시 두? 비동사 R? 비동사 R 비동사 R 그거의 뜻이 뭐예요? 가다 무슨 시예요? 가다 시요 아 그래? 문장이 계속 나오고 있네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이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 남자아이들은 좋아 These boys are like 그럼 나는 좋아한다 한번 해볼까? I like 그러면 돼요? 아, I like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난 널 좋아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 like you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I like you 왜 I am like you가 아니고 I like you야? 나는 너를 I am like you라는 표현도 있긴 해 어. 이때 like는 무슨 뜻이 될 수가 없어 무슨 뜻이 될 수가 없어 좋아하는 like의 두 가지 뜻을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닐 텐데요 좋아하는 이랑 같다? 좋아하는 이란 뜻이 있어 like가 좋아하다 여기서 얘는 무슨 뜻이야? 한다. 아 여기 이 문장에서 I am like you에서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 나는 좋아한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아 아니요. 어 나는 너를 좋아한다이다. 비슷비슷하? 뭐지 뭐 하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럼 I am go예요? I go. 왜 나는 간다가 I am go가 아니고 왜 I go입니까? 이게 아. 만약에 나는 간다였으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예요 도대체 이건? 어? 비동사입니까? 하다시입니까? 뭐 다 뭐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시인 거 본 적 있어 혹시? 아니요. 아. 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몇 가지 뜻이 된다고 그랬어? 가는 중인. 뭐? 가는 중인. 하고.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거. 가는 중이라고 가는 거 둘 중에서 뭐야 그러면 문장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진다 했는데 가는 중인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얘가 가는 중인이라는 뜻일 때는 가는 중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는 중인 사람들 얘가 어떤 시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을 어떻든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을 어떻든 만든다고? 비동사 쓰면 되겠네잖아 네. 근데 도대체 나는 간다가 무슨 I am go야 뭐 하다 쉬면서 동시에 비동사야? 아니요 말이 돼? 아니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은 매우 비슷하다는 이렇게 하면 돼 어? 뭐 like의 뜻이 뭐겠어? 비슷한 그래 네가 단어 시험 칠 때 내가 비슷하다고 했으면 내가 비슷하다라고 맞다고 했겠냐? 아니요.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are twin okay. Twins okay. 이거 한번 읽어볼까? They are my brothers 무슨 뜻이야? 그들은 나의 형제다. 형제들이다. 그러면 이게 이 뜻이라고요? 아, they twins? 아, 이렇게? 아. Are they twins? Are they twins? 이거 한번 영어로 얘기해봐. You... Okay. You are scrum. Okay. Yeah. 내가 여기 한글로 뭐라 적을 것 같아? 너는 학생이니? 이거 뭐야? 너는 are you a scrum?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어?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 그래서 뭐? Are you a twin? 이렇게? 혹시 너 이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 아... Are they a twin? 너 어를 왜 쓰는지 모르니? 아, 아니요. 왜 쓰는데? 하나에 할 때 단수. 그래서 뭐? 그래서 are they twins? 도대체 얘가 왜 있는 거야? 어가? 어? 하나하나 다시 풀어야 되네요? 뭐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Yes, they are. They are. 트윈스. They are twins. 이거 좀 읽어보세요. 다섯 번만 읽어보세요. Yes, they are twins. Yes, are they are twins. They are twins. 이거 좀 읽어보세요. Are they twins? Yes, they a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are my brothers. Brother야, brothers야. Brothers.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their name are their names are Jay and Sam. 이렇게 하면 왜 안 돼?
쌍둥이들 이름 알려주는 내용 아니야? 네. 쌍둥이들 이름 알려주려면 이름 하나야, 이름 두 개 이상이야? 이름 두 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반방기로 봤죠? 읽어봐. They are Jay and Sam. 말 돼, 안 돼? 돼요. 당연히 돼죠. 그러니까 안 만 길어봤자 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this car is you. 허스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때문이요. 이게 영어로 뭔지 몰라요? 아, 대화 Not six people in pictures. In the pictures. 뭐라고? 사진 몇 개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 몇 개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요. 이거 읽어볼까요? My family pictures.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비스 어디에 있는 몇 개? 한 개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기는 한 개라 그랬다. 여기 갑자기 여러 개가 돼? 아, 아니 아니. 비춰. 아니야. 여긴 당연히 뭐겠어. There are not six people. In the picture. 수에 대해서 전혀 맞는 영어는 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is 써야 되지, are 써야 되지 이런 거 결국 계속해서 내가 수업을 했는데 안 따라오고 있나요? 계속해서 last member 혹시 이런 거 필요하지 않던가요? last member is Max. 자꾸 이름 불렀어. member is 사람 이름이니까 뭔가 이름이니까 그다음에 here he is. 얘는 뭐 대신 왔어요? Max. 그다음에 계속해서 he's our pet.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입니다. I am in San Diego with my family.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am I? 우리말로 무슨 뜻이 돼야 돼? 나는 어디에 있니? 나는 어디 있어? 묻고 나는 있다 이럽니까? 아, 너는 어디에 있니? 당연히 너는 어디 있니? 너의 가족과 함께 이거 아니에요? 넌 니네 가족과 네. 같이 어디 있어? Where are you with your family? 라고 물었겠죠? 예. It is in Okay.
읽어보세요. It is in a bird. 왜 안 읽어요? 빨리 읽으세요. 빨리빨리 합시다. 저 공원 이름을 모르겠어요. 발보아, 아, 파닉스가 안 돼요? 발보아. 얘는 뭐 드시고 왔어요? 아, 샌디에고? 이게 샌디에고 드시고 왔어요? 아, 나는 있다? I am 대신 왔어요? I am is in Balboa Park, San Diego 이거 없어요? 글, 한글이 잘 안 되는구나.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샌디에고 동물원에 있어요. 그것은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대신 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틀리는구나. 지금 여기에 원래 있었던 is은 뭐를 안 만기로 봤다는 거예요? 샌디에고즈? The San Diego Zoo is in Balboa Park, San Diego. 구미 동물원이 서울에 있겠냐? 아니요. 어? 샌디에고 있겠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샌디에고에 발보아 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원이 같이 있대. 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전체 그래서 동물원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 안 해 주는 거야? 해 주는 거야. 어? 이시 샌디에고 주 대신 왔다고요. 어? 네. 한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These two very larg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large? large의 뜻이 뭡니까? 넓다? 하나씩 두? this zoo 안만 길어봤자 누가 이 동물이 어떻다? 매우 넓다. 누가 이 동물이 어떻다? 매우 넓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야? 어, 이거 안 만길어봤자 이신데 하다시 두야? 어? he, she, it일 때 하다시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더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네. 뭐가 내야, 내는. 이런 거 생겨 처음 보네. 어? 라지의 뜻이 넓다야? 그럼 라지 피자는 넓다 피자냐? 어? 빅이 그러면 크다야? 어? 이 동물이 매우 넓다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조원 다리 좀 비켜주세요. 그쪽으로 옮겨. 여태까지 배운 거 이런 거 배웠거든. 어?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왜 is가 있어야 되고 왜 여기에는 go가 아니고 goes 돼야 되는지 그런 거 계속 설명했거든. 어? 왜 work가 아니고 works 해야 되는지. 어? 와지가 넓답니까? 단어 똑바로 안 해? 와우. 여기서부터 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다음 시간에.
제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오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야, 너 뭐 하러 왔어? 저요? 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아, 그렇구나. 답이 이제 뭐 답이 붙었어? 아, 이번 주에 나와요. 근데 100톤 붙었죠? 답이 이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든답니다. 맛있어. 어디 갔는데? 집에 가.